오늘 제가 무리해서 좀 노래 많이 전해드렸는데 그냥 제 들뜬 기분에 여러분들 마음은 생각지도 않고 저 혼자 오늘 노래가 잘안 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그렇게 전해드렸어요. 기운 좀 내봐야 될것 같아요. 어제 그제 영양제 맞았는데도 왜 이렇게 차도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면역이 떨어져 있었나 봐요. 겨울이라 그렇겠죠? 또 2019년을 보내는 음력으로 보내는 제 마음이 좀 그랬나 봐요. 오늘 제 카톡에 저희 구독자분 중에 달댕이님이 생일이신 거를 제가 보고 축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빵빠레 올려드릴까 하다가 또 부담스러우실까 봐 빵빠레 못했고요. 달댕이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저와 특별한 인연으로 또 이렇게 좋은 관계 유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윤철주님께서 제 영상을 안 보시는지 댓글이 없으세요? 바쁘신가 봐요. 마지막 곡 전해드릴 텐데요. 이 노래는 제가 이번 제 앨범의 첫 곡으로 두 번째 노래로 넣고 싶었던 곡인데 김학래 씨가 허락을 안 해주셔서 못 넣은 곡입니다. 굉장히 아쉬운 제 나름대로는 제가 처음 노래 시작할 때이 노래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안양에 크로바라는 음악다실이 있었어요. 그냥 일반 라이브 카페라기보다는 음악 감상실이라고 해서 정말 깜깜하게 해놓고 극장처럼요. 극장처럼 정말 어둡게 해놓고 무대만 DJ 박스하고 무대만 이렇게 환하게 그 조명을 비추고 DJ가 음악도 전해주고 LP도 틀어주고 또 이렇게 저 같은 무명 가수들이 통기타로 여러분들께 노래를 전해드리는 그런 가게였는데 제가 그 첫사랑하고 이별하고 나서 뭔가 해야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업소에서 하는 노래자랑에 나가서 은상인지 장려상인지 하여튼 좀 좋은 건 아닌데 한 3등 정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업소에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주셨어요. 한달 동안. 그래서 무대에 서게 된 그런 기회를 잡게 된 곡입니다. 그런 경연 프로그램에 나가기에 좋은 곡은 아니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노래 가사를. 또 김학래 씨 노래도 김학래 씨를 좋아하진 않았는데 김학래 씨 노래를 엄청 좋아했었어요. 가사를 굉장히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랫말을 너무 좋아했었는데 이 노래로 오늘은 마무리하는 끝 노래로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슬픈 노래 전해드리고 내일부터는 시옷 끄트머리 그리고 이응자가 나오니까 이응자도 그 별반 좋을 것 같진 않지만 뭐 이별 얘기가 많이 있겠죠? 아부터 나올 테니까 어떤 노래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지금 거의 한 요만큼 했어요. 3분의 2 정도 한것 같아요. 3분의 1 아니고 한 글쎄요 5분의 3그 정도 한것 같아요. 거의 다. 올해 안에 음력 올해 안에 제가 다 끝낼 생각입니다. 조금 무리해서라도 제가 새해에는 또더 좋은 노래들 또 요즘 뜨고 있는 곡들 있죠. 보이스킨이나 또는 미스터 트롯 이런 데서 좋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반응을 주는 그런 곡들도 좀 같이 전해드려 볼 생각이에요. 지금은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그냥 옛날 노래 전해드린 게 나을 것 같아서 계속 선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곡 김학래 씨의 슬픔의 심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즐거운 겨울밤 네, 되시고요. 뭔가 우울한 일에서 좀 탈피할 수 있는 또뭐 깊은 일이 있으신데 괜히 제가 우울한 얘기만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명절 때 되면 그 몸이 바쁘니까 그 바쁜 와중에도 약간 왜 그런 감정이 좀 이렇게 돋아오르잖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족들 생각하시고 떨어져 있는 가족들 또는 친구들 또 친지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저도 어려운 사람인데요.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돌보시는 그런 명절, 설 명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김학래 씨의 슬픔의 심노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이젠 뒤돌아서서 고개를 들어요.